주신 말씀 가운데서 34절 이하 3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그 앞에 보면 귀신 들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또 걸고 넘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아주 이렇게 갔다 걸고 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사탄이 스스로 사탄을 하면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한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말씀과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니라. 그리고 너희가 무슨 악한 말을 했든지 심판하네 그 말로 말미암아 네가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가리켜서 그 앞에다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습니다. 동물이라는 말도 우리 동물, 식물 할 때 우리 인간도 동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금수, 짐승, 새 그것도 동물이고 우리도 동물인데 유독 인간에서 붙는 수식어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에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또 종교적인 동물이다, 뭐 앞에 차관 여러 가지 동물이란 말이 붙습니다만은 저는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다, 언어를 구사하는 동물이다. 물론 금수색에서도 자기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사탕인데 그건 언어는 아니죠. 하나의 소리죠. 자기들 인간만이 언어를 구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읽을 때 뭐 또 한번 우리 반추해 볼까요?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이야기죠. 다 아시죠? 이성계는 무학대사 보고 자꾸 자네 얼굴은 꼭 돼지같이 생겼네. 아무리 봐도 자네는 돼자. 그렇게 말만 하면 그저 웃으면서 미소를 주면서 임금의 얼굴은 꼭 부처님같이 됐습니다. 언제나 그래. 언제나 이렇게 비하하는 말로 자네 얼굴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보니까 꼭 돼지 얼굴 같아. 언제나 대왕께서는 부처님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만날 적마다 자네 얼굴이 돼지 얼굴이라는데 자네 나보고 자꾸 부처님 얼굴이라니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 그렇죠. 본래 예? 돼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남이 돼지처럼 보이고 부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남이 부처님같이 보입니다 라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다 나머지 예수님에게 보여야 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여야 되고 남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DNA가 문제예요. DNA. DNA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은 거기서 DNA가 악한 사람은 악한 말밖에 나올 수가 없다.
DNA 자체가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하여 우리 사회에 늘 회자되는 그것입니다만 악담과 미담, 미담과 악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본을 쭉 말씀하신 가운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 전에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볼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를 상봐라 양의 가죽을 입고 나오지만 이리다 하면서 열매 맺는 그 비유를 거기서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시에서 포도를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있고 엉큼기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로 쭉 이어가는 것 가운데 오늘 여기 와서는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을 내고 악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부터 선한 말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야고보가 예수님 육신 동생이거든요. 예수님 가르쳤던, 그래서 야고보를 보면 산상본이라든가 연관되는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쭉 읽어가노라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자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 혀를 키에다 비하고 또 입을 샘에다 비하면서 이 키는 작은 것이로되 참 그걸 움직이고 이게 살인한 그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다 그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말을 낼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 선생과 같은 입장인 사람들 구슬 세르고 말 잘못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3개월 후에 미국 대통령을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뽑게 되는데 그 트럼프라는 공화당 후보가 이 막말을 쏟아내요. 인기가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해서 뭐 다 읽었겠습니다만 한 10%나 떨어져서 아마 클린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하니까 그 말을 그렇게 선택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이토록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다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사탄의 마음을 할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선한 말, 악한 말. 우리 성도들이란 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칭찬적이고 희망적이고 이제 사랑하는 거고 화평하고 또 여러 가지 남에게 참 용기를 주고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이 그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간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제자들 보면서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라. 긍정적인 말, 평화적인 말, 이런 말 하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후서 3장에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그럼 내가 혀를 삼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심판에서 말할 때 우리는 종종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요. 거짓판은 결단코 이거 심판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보세요. 음란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 거짓말을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 때부터 그 자녀 교육의 핵심을 대통령들아 장관들아 뭘 이 피아노사 레슬링 권투 육상 해서 올림픽 메달 따라 그것보다도 정직을 가르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 마음과 더불어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희생적이고 희망적이고 낙천적이고 살리는 일, 용기를 주는 일 이런 말을 이건 예수님 마음인데 사탄 마음은 그 반대 아닙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이간적이고
절망적이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쓰려야 사람이지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면 다 말이냐? 말이 말 같은 말이어야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참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얼마나 되느냐.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는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기쁨한다. 입의 대답, 이 말마디. 참, 참. 이 잠언이 솔로몬 벌써 3000년 전에 잠언 15장 23절에 사람은 이 말의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해놓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아유 참 시간 공간 이 적합한 때에서 그때 적합한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 외향적인 어떤 형상이 미를 둔 것이 아니라 무형 보이진 않지만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 때에 맞는 말.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을 곱씹어 보세요. 참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성 괴테, 독일의 시성 괴테는 그가 이제 참 작품도 하지만 그 보니까 어느 기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 저명 인사들, 기업인들, 교수들, 또 뭐 이런 여러분들과 그런 모임을 갖고, 그럼 이제 말할 기회가 있고 하니까 이번 그 시인이고 작가니까 그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악담을, 오늘 제가 제목하여 미담, 악담, 악담, 미담인데, 남을 피하는 이런 악담, 이런 건 의도적으로 좀 삼가십시오. 쓰레기는 버려도, 종이 휴지는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뱉은 이 악담에 쓰레기가 있다면, 이건 꼭 다 걷어서 가십시오. 그 악담은 우리 공동사회, 요즘 말로 말한다면 미세먼지, 우리 공기를 혼탁하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한 1600년이니까 꽤 오래된 때인데 일본 에도 시대에 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카이비라 에키키엔이라는 사람이 1630년대에서 1714년에 살았는데 말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걸 한번 메모해봤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남에게 미움을 사고 재앙을 당한다. 재난을 당한다.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 제가 이미 뭐 이성계 얘기도 했고 예수님의 마음 이거 다 했습니다만은 다 학자들이 생각이랑 다 같아요. 한마디만 함부로 통해버리면 사륜마차로 쫓아갈 수 없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다 입에서 나오니까 입을 조심하면 실수가 없으며 치욕도 없고 재앙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몸 조심하려면 입을 조심하는 것이 제1의 규칙이다. 아, 참.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웠어. 다 이런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이 말씀과, 이 말과 마찬가지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서양 속담 보니까 이 언어에 대한 속담도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대한 속담이 많아.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서양 속담에는 말주가 좀 적은 것을 강조하는 말과 한데 가장 비싼 향수는 가장 적은 병에 닿는다. 그 참 말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향기롭고 값비싼 거는 적은 향수병이 된다. 나 잘 모르겠어. 나 여자들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학생들 중학교 시절에 잘 배웠죠. 어? Eloquence is silver and silence is gold. Eloquence, 웅변은 은이고 침묵, silence is gold. 침묵이 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잠언 17장 27절에는 말이 이 적어야 참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명철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조금 전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141장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염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미 지적한 대로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어야 곧 온전자이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것 많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반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로 천랑빚을 갚는다. 어? 명신보감에 보니까요. 명신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 거기서 은혜되는데 이치에 맞는 말은 아니하만 못하다. 하지 말아라 이치에. 그러니까 아까 이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렇게 해요. 한문에도 보면 남아 이런 중천금 사나이가 한마디 한다는 건 천금보다 너무 없다. 촌철살인 야고보의 논리대로 한다면 혀에 대해서 마디 촌자 써야 절자 죽일 살자 사람자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 감언 이설 이 정치가들 많이 하죠. 달감자 말씀언자 이자 말씀설자 감언이설 그럴듯한데 속에는 다 다른 거.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악한 디네이가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감언이설 해도 양의 가죽을 덮어쓴 일에 불과한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란 자체가 말이 많은데 참으로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인 자 다섯 거기다 다 어떤 단어가 있다면 한번 거기다 수학 공식처럼 맞춰보세요. 제가 아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나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목사면 다 목사나 목사가 목사다 목사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면 다 말이냐 말이 말 같아 말이지 그 우리가 딱딱 공식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깨우침이 될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 아름다운 말, 참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실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어보면서 내가 요새 와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다시 60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동안 목회한다면 참 목회를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년만 이미 벗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지금이 참 중요하다. 지금 네 위치가 중요하고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가 하면 그 헨리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그건 너무 문장이 좋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달력 밑에 메모하고 일기장에 메모했습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가 누구든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게을리하는 사람은 20세이든 80세이든 늙은이다. 누구든지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사람이다. 우리 저 하영태 장로님이 영어 전문가 아닙니까? 좀 틀렸더라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 Anyone, 누구든지. Who stops, 누구 멈춘다. 뭘 멈춰? Learning is old. Anyone who stops learning is old. 카마 탁 치고 whether at 20 or 80 20세이든 80세이든 그건 늙은이다. 그 다음에 anyone who 어? 그 다음에 keep to learn is, 아, anyone keep learning stay young. 아,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배움을 멈추면 그 사람은
20세이든 80세이든지 늙은 애가 되고 누구든지 배움을 지속한다면 그는 젊음이 언제나 머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처럼 나 이렇게 먹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난 날에 대해서 그것만 후회해봐서 그건 안 돌아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렇게 돼. 내가 왜 이 지금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익하고 아름답고 남에게 덕을 세고 아까 제가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건설적이고 사랑적이고 또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칭찬하는 것이고 용기를 두고 삶을 이렇게 하는 이런 좋은 말, 오늘 말한 대로 선한 말, 미담만 다 해도 다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반대로 사탄 마귀의 말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분열하는 거고 저주하는 거고 남의 희망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심판하고 이런 말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에 오래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새는 죽을 때에 그 울음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에 참말을 한다.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말입니다. 다 듣던 말입니다. 이게 자꾸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새는 죽을 때 하여튼 쭉 하고 있는데 그게 구슬프대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죽을 때 바른 말, 거짓말하고 참말을 한다. 이런 정신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이고 악하고 이런 악담보다는 긍정적이고 선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한 그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을 한번 곱씹어 봅니다.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참 좋은 얘기예요. 예. 동양선교회 창시자인 찰스 이 카우만의 부인 비 카우만이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리세요. 여자다운 시라고. 여자다운 시야. 우리 여기 여자 성도들이 많이 왔는데 한번 들어봐요.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리세요. 나 한참 있다가 무슨 소리 같다고.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려. 말에 정신 차려. 그냥 소리로 나오는 거 하지 말고, 그 삼사이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석삼자, 생각자, 한일자, 말씀자. 세 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하라. 삼사이란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리세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옮겨봅니다.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리세요. 당신의 말에 정신을 차리세요. 말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것은 꿀벌의 신생한 꿀과 같이 달콤하지만 또한 꿀벌의 침과 같이 무섭습니다. 말은 또한 따스하고 포근한 일광처럼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고 고도한 생활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놓아여 싸울 때 예리한 칼날처럼 잘라버리는 것도 말입니다. 평안히 당신의 생활을 지키고 당신의 젊은 날에서 내일의 당신만이 언제나 아름다운 진리의 말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내는 꽃을 선택하는 것처럼 말을 선택하세요. 말의 예술의 모범이 되세요. 아니, 말도 하나 예술이다.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악담과 미담. 저 이거 좀 두려움마저 우리가 와닿아요. 내 말한 대로 그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겠다. 예수님 친히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구약성경 민수기에 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쓰지 않았나. 예수님도 구약성경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한다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서 모세에게 불평만합니다. 불평만한 거예요. 26절을 쭉 보세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불평한지 압니까?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어? 거기 죽었을 종을 왜 내가서 왜 죽었으면 좋았을 때 이렇게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못하나 막 불평 원망하고 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래 죽고 싶어 죽여주마.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그 나왔던 출애굽 때는 그 기성세대는 그래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고 새로 난 세대만 갑니다. 우리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어? 남에게 긍정적으로 좋은 말 이 말만도 우리 다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남의 마음에 대못을 봐가지고 그러는가. 예수님 오늘 너의 말로 땀 받고 너의 말로 심판받는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어? 너희 말이 내 귀를 들은 대로 그 앞에 악담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이 보니까 제가 은퇴 후에 작은 게 큰 게 농어촌 게 조그만 게 그래서 아 참 조그만 게 그래서 가시가 더 많단 말이 조그만 게라고 시험전에 조그만 게 시험들만 돼 보니까 다 이게 다 말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이 가면 말씀을 잘 가져가고 우리 성도들은 여기 있는 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한 마음 품자 이 예수의 마음 품은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예수의 마음인데 사탄의 마음을 품은 사탄의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나무가 돼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 수요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의 교훈을 갖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지요.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말을 내는 것이요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 그랬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말을 언제나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는 지금 안식년전 휴양 중인데 심신이 건강회복해서 돌아와서 목회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청계 사랑성들도 이 무더위에 실족한 자 없게 도와주시길 바라꾸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과 꿈과 비전이 있는데 이걸 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말도 말하는지 모릅니다만 다 긍정적인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말 이런 말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도와주길 바랐구나 하며 오늘의 남은 시간 재직해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